사이즈로 준비한 별 세트 보셨나요? 저희가 또 5 스타인 만큼 역시 세트 스케일도 특이죠? 미안해요. 혹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스케일 2. 예, 2. 네. 맞죠? 뭐. 아, 예, 예, 맞죠. 아, 그리고 이 스케일 2 무대 뒤에 그 전에 저희가 8명의 솔로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어땠는지 한 번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믹스가 멋지게 오픈을 해줬으니. 와! 또 2오픈도 하고 솔로 스테이지도 오픈하고 하죠. 아, 멋있다. 믹스부터 한번 소감을 들어, 소감을. 아,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어제도 퍼포먼스를 했지만, 근데 오늘도 이렇게 개인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들 춤을 아시네요. 아, 아시네요. 양념 코치! 그 노래가 이제 랩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랩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지만, 이게 엔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인 만큼 우리는 멀리 갈 거다. 우리는 좀 앞으로 직진만 할 거다.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렇게 시작인 만큼 정말 에너지 있게 그리고 하이텐션 만큼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무대. 나이스! 그래서 처음에 좀 스테이 좀 막하게 어떻게 만들지?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에 약간 그 파츠 날개 있고 목표도 있고 그래서 의상 체인지 보여달라고 보여줘 안돼 보여줘 안돼 아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못해요 왜냐면 스테이가 아까 제대로 못 봤대 아 그죠? 제대로 못 봤다고요? 그냥 못 봤잖아 아쉽다가 그쵸 근데 아쉽게도 이게 아쉽게 됐네요 지금 그냥 옷을 이미 입고 있어가지고 그 지퍼가 없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진짜. 앞에는 안 돼요. 앞에는 안 돼요. 네, 여기 닫혀있어요.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데 그만큼 정말 텐션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랩이랑 노래라는 네, 곡이었습니다. 오! 네, 박수! 자, 그렇게 다음으로 또 이제 여기 하죠. 한 소리 좀 해주세요. 아, 또 우리 팀의 시라차의 천재 작곡가 강찬 씨가 또 이제 만들어준 트랙으로 제가 우리 스테이가 굉장히 보고 싶어하던 왕무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도 불안한 솔로 무대인 만큼 우리 스테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우리 스테이에게 만족감이 있고 나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멋있게 꾸미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예, 여기까지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하니, 이제 치는 모습이 지금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이제 비행,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준비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아, 싱크를 보는데 그거 싱크 아니에요. 진짜 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진짜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기타 잘 쳐요. 코드 보고 치트라는 거 조금 있어요 어제 한이에게 박수! 예예 다음으로 우리 향수를 좋아하는 우리 강아지 곡 제목이 펄스윙이고요 향수인데 저는 향수를 잘 뿌리지 않아요 어제 뭐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향기에 홀리듯이 쫓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봤고요 사실 저도 첫 솔로 스테이지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노래하는 모습도 좋아해 주시지만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한 곡에 야무지게 다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에게도 박수. 준비 다음으로는 우리
그 앉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서 형들은 안아주는 걸 안아가려가지고 사실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어, 안 좋아요?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대요. 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야, 솔직히 좋아. 충격이네요. 충격이네요. 네, 어쨌든 저는 스테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피아노를 준비했고요. 저도 한이 형과 같이 싱크가 아닌 라이브였습니다. 그리고 안무도 새롭게 꾸며놨고요. 이제 무대에서 이제 꽃가루 날리는 거랑 뭐 무대 뒤에 화면 LED 이런 것도 다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켓팀장의 기톡. 아, 맞아요. 티켓팀장 있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창현주 씨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창현주 씨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노래 있나요? 오늘 공대 준비했나요? 안아줄게요. 훈련도 준비했나요? 아, 오케이. 주제로 한 노래를 써보자 해서 만든 게 이 북과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앤 보스라는 노래를 보여드렸고요. 뭐 조금은 섹시를 조금은 담은 아주 조금 진짜 조금만 담은 그런 노래였고 뭐 또 좀 섹시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박수!
그냥 이렇게 해서 모든 멤버의 팬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뭐 듣고 싶어. 예스, 예스, 뻥, 뻥, 누구랑 뻥, 뻥. 서창빈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알아서 설명해 주세요. 아, 왜 내가 살려줬잖아. 이게 좋아. 여러분들, 제 솔로곡의 제목은 명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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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의 뜻이 빛날 창의 빛날 빛자예요. 잘생긴 빛자 아니었어? 잘생긴 빛 아니었어? 맞아. 빛날 창의. 맞아. 빛날 창의 잘생긴 빛자예요. 맞네. 그래서 제 이름처럼 빛나겠다. 그리고 그 명을 받들겠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은 노래이고, 제가 처음으로 뉴잭스윙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해서 그 미달 랩도 하고 춤도 한번 춰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아까 엄청 힘차게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 여러분들이 이거 타이밍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다려봐요. Everybody call me 1, 2, 서창빈. 이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Everybody call me 1, 2, 서창빈. 이제 헷갈리지 않기로 해요. 좋네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한번 뜨겁게 가볼까요? 뜨겁게요? 아니 분위기를 살짝만 식혀서 가볼게요. 아니 날씨 추워서 좀 뜨겁게 가야겠다. 아, 지금 여기 좀 너무 더워졌어. 여기 더우세요? 더워? 더워? 오케이, 오케이. 좀 식혀야지. 어떻게 식힐까요? 뭐라 어떻게 식혀요? 스테이 어떻게 식혀요? 뭐야, 바람이에요? 바람? 오케이, 스테이, 렛츠 츄!